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이화령 휴게소에서 출발해 조령샘을 지나 정상에 오르고 능선을 따라 신선암봉에 갔다가 마당바위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약 8.6km이며 6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에는 기본 요금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가용은 이화령 휴게소에서 무료 주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조령산은 남자들도 다니기 힘든 산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긴장돼요. 하지만 오늘 도와주실 분은 조령산의 동해번쩍, 서해번쩍 날아다니시는 분이래요. 어디 계시지? 찾으러 가볼까요? 오늘따라 조령산의 산행 친구를 빨리 만나보고 싶군요. 548m의 이화령을 넘어 숲길로 접어듭니다. 지금 올라온 지 10분 정도 됐는데 대체 날다란쥐님이 어디 계신 걸까요? 도와줘요, 날다란쥐님! 오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선생님! 날다란쥐가 아니라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령산 산행은 구간이 험한 구간이니까 오늘 해병대에 입소하셨다 생각하시고 조심해 드절 따라오셔야 됩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고 출발한 송글송글 씨. 여군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길이 어렵지도 않고 다닐만한데요? 네, 보통 산행길들이 이까지는 오면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제 코에서는 콧물,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자, 즐길 때 마음껏 즐기세요. 쉬운 코스는 이제 끝이라니 마음을 다잡고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눈물 날 거예요. 굽이굽이 올라가다 보니 어디선가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우와, 물이다! 자, 우와. 이 샘물은 조령산의 온갖 약초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나오는 물이니까 먹으면은 아주 건강해질 거예요. 진짜 약수네요. 예. 예. 저 이 오미주 타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 하나. 예. 짠. 아유, 힘들었던 게 그만. 이 오미자 한 컵에 다 날아가죠. 저 짜릿짜릿하고 막 아우 희열감이 느껴지는 게. 예. 더 이상 정상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정상은 가야죠. 아우, 맛있다. 오미자 청도 맛있고 아우, 기운 펄펄 나는데요? 갈증 해소에 좋다는 오미자 청은 산행하는 사람들에겐 딱이네요. 전나무 숲인가요?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네. 잘 정비된 나무 데크를 몇 번 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이곳은? 여기 어디예요? 예, 조령산 정상 오신 걸 축하드려요. 벌써 왔어요? 예. 와, 여러분. 와, 그 어렵다는 백두대간 정상을. 와, 감격스러운데요. 벌써 올라왔어요? 예, 백두대간 우리 좌측에 보면은 보이는 저 산이 주월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좌측으로 보면은 저쪽에 월악산이 또 보입니다. 또 이제 오른쪽이 우리 송리산군이에요. 오, 오른쪽이. 송리산까지요? 예. 여기 딱 중간 중심지네요. 그렇죠. 백두대간의 중심지지역아. 와, 어쩐지 이 예. 기운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 얼마나 산이 첫 산 중에 좋아요, 보기가. 와, 절경이 진짜. 자, 백두대간이 왜 백두대간이냐?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길을 백두대간이라는데, 그러면 백지산이라 그러지 왜 백두대간이라 그랬을까? 지리산의 옛 이름이 두류산이에요.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칭하는데. 예.
재밌네요. 예. 와, 근데 굉장히 다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신선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또 우리 조령산에 길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기를 안 가고는 백두대간을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백두대간을. 선생님 믿고 갑니다. 네. 오, 장난 아닌데. 어느새 신선한봉 능선길에 올라선 두 사람. 자, 이제 로프 구간을 많이 만났는데 네. 로프를 잡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리 사이에 넣고 체중을 뒤로 눕혀서 이렇게 체중을 뒤에다 주고 한 발씩 뒤 안 봐도 돼요? 뒤 안 봐도 돼요. 다리만 잘 뒤를 약간 틀어서 보 보만 좋고 오 진짜 해병대 훈련 온 것 같아요. 오 이거 완전 어떻게 그래 어떻게 어떻게 오 그렇게 발을 딱 한 발 놓고 이렇게 뒤로 완전 오 이렇게 보증이 안 된 바위도 있습니다. 백두대간 중에서도 산세가 험난하기로 소문난 조령산. 역시나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요. 예, 많이 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로프가 내려올 때 로프가 있었죠. 지금 이게 올라가는 로프인데 올라갈 때 로프도 내려올 때처럼 체중을 뒤로 최대한 이동하셔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체중을 해서 발바닥하고 바위하고 접지력을 최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팔을 한 팔을 쭉 꺾고. 자,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암릉산행이야. 오, 진짜 바위를. 오, 진짜 바위를 타고 있어요. 우와. 빨리 오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송글송글씨의 산직업. 어디 이보다 더 좋은 신의 직장이 있던가요? 암릉을 넘으면 넘을수록 선물처럼 준비된 풍경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끝내줍니다. 이야! 다 왔다. 오! 오! 오, 진짜 스릴 있어요. 뻗어주면서. 오! 나는 지금 평지를 걷고 있다. 오! 재밌는데요? 괜찮네, 할만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릉산을 하면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하늘과 우리가 맞닿는 기분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렇죠. 5분은 넘겨가요. 암릉 산행의 매력을 알아갈수록 자연을 통한 마음의 깨달음도 깊어가는데요. 자, 로프 안 잡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근데 선생님 옆에는 약간 위험한데요? 자, 제가 옆에서 있을게요. 자, 앞에 가보세요. 자, 안전하게 자 다리를 믿으세요. 나 잡고 싶은데. 자 가보세요. 뒤에 내가 갈 테니까. 네. 천천히. 오, 이거 좀 제가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한테 이런 힘이. 우와, 다 왔어요. 오, 그럼 이 조령산의 백두대간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돼요? 난이도 중에 상입니다. 상. 상을 제가 왔네요. 예. 그죠? 여기서 앉아서 보면은 생각 명상도 하고 앉아서 하고. 자, 5분 동안 앉아서 명상도 하고 이러면은 참 좋아요. 자, 5분 동안 우리 명상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와,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네.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말을 또 하네. 5초도 안 돼서 말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신선한봉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난코스만 남아있는 상황. 송글송글 씨의 짜릿한 도전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기가 우리 조령산 그 로프 구간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에요. 한 70도 되죠, 경사가. 와. 거의 암벽 수준이죠, 암벽 수준. 네.
자, 아까 우리 몸을 뒤로 지탱해서 배아준 대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안릉의 최고봉. 최고봉. 끝판 대망, 그죠? 거의 공식이네요. 뒤로 젖히고 발을 디디고 바지를 잡고. 아니 거기 잡으면 돼. 거기 잡고 잡으면 올라가요. 땡기봐요. 손을 땡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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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최고 난이도도 올랐어요 선생님. 저 뭔가 앞능 등산을 이제 다 뗀 느낌? 야, 여기가 옛날에 신선들이 놀던 신선 안봉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다 왔어요, 선생님? 다 왔습니다. 오늘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신선들이 놀고 갈 만한데요? 그야말로 신선들마저 쉬어가게 만드는 황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선들이 여기 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요, 내가 신선이 되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신선한가 이런 생각을 하셨지. 감탄밖에 안 나왔네요 선생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보충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제가 온 오미자 간식 한번 드셔볼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오미자가 들어있어서 짠맛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짠맛도 나는 것 같아요. 짠맛은 하고. 우리가 흘린 땀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짠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그런가요? 고생의 대가입니다. 그 짠맛은. 아빠하고 딸 같죠?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산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 산에 좋은 산 다 다니고 외국도 들고 나갔죠. 저도 아빠랑 다녀야겠어요. 산을 함께 오르다 보면 고마운 자연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법. 저희 하산길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마등바위를 거쳐서 곧 세터장까지 갈 때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하산이에요. 네. 산악 사고가 우리 하산 때 많이 일어나니까 내려갈 때도 더 조심해서 안전 산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백두대간의 특급 조망대 조령산. 너무 알쳤어요. 울창한 숲 사이로 기암괴석을 마주하며 그 정기를 온몸 가득 느낀 산행이었습니다.